비교해보면요. 이렇게 이어졌다 하면 여기로 와도 여기는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이어져 있어야만이 힘을 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 하나 끊는 건 엄청나게 좋은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끊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네. 자, 여기서 손목에서 높이 걸쳤습니다. 이정석은 배웠죠? 그럼 붙이고 젖히는 방향은 역으로 한번 앉아서 역으로 이렇게 젖히면 끊어서 3대2 싸움이기 때문에 이 한 점이나 이 한 점 둘 중에 하나는 살지는 못합니다. 네. 못 살아요. 자, 이렇게 젖혔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느는 것은 잘못된 수죠. 오늘 들여다보는 수를 네. 봤지만 있는 수를 당해서 이게 약해지고 여기 그렇죠. 약해져. 이게 제일 나쁜 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는 순간 이어서 이게 폐석이 돼버리거든요. 이것도 거의 준폐석. 그래서 이때는 뿌리를 끊어버리면 기껏해 이런 정도인데 늘어두게 되면 이어서 한 점을 잡게 되면요. 귀의 신뢰가 엄청나고 잡으면은요? 백은 아주 즐거움이 없죠. 네. 나가도 축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자, 그렇기 때문에 정석이라는 것은 다 네. 일리가 있는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늘어두면요. 네. 반드시 여기를 이어야 됩니다. 이거나 호구를 쳐야 되는데 안 잇고 다른 곳에 두면 여기를 끊기면 비교해 보면요. 자, 끊기면 이 양쪽이 바빠지는데요. 네. 먼저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늘면 이제 백이 흙이 이렇게 늡니다. 네. 그러면 두 칸은 전기, 이쪽에 굉장히 흙진량이 그렇죠. 좋아져서 안 보셔도 아마 불리한 것이 한눈에 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는 끊기면 바둑을 둘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잇고 둬야 된다는 것이 정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인데 이것도 어떤 정석이냐면 다 정석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높이 걸쳤을 때 아래도 붙이는 수가 있고 협공도 있고 위로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배우지는 않은 정석인데요. 네. 이때도 항상 이게 정수인데 붙이면 저처럼 이건 역류입니다. 저 조금 전에 문제처럼 이건 이렇게 끊겨서 둘 중에 하나가 이 한 점이나 이 한 점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일 못 쓰는 수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넣는 건 이어서 이건 제일 초심자 때 두는데 흙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붙이면 저처럼. 그래서 인생살이도 유가 강을 이긴다는 말이 있죠. 부드러운 것은 항상 강한 걸 이깁니다. 자, 늘고 자. 호구를 칩니다. 그때 이제 조금 전에 들여다본 거예요. 안 받으면 끊겨버리면 보세요. 이 집이 너무 커지고 네. 여기가 대책이 없어지기 때문에 백이 둔다면 반드시 이어야 됩니다. 여기를. 그리고 흙이 둔다면 안 받았다고 하면 끊어버리면 여기는 기껏해야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호구만 쳐도 단순 몰면 이어주면 실리가 엄청나게 크고 이게 실리라는 이건 전부 흙집입니다. 20집 이상 나있죠. 12집, 좀 이렇게 집으로 친다, 여기까지는. 이건 아직도 못 살아있습니다. 또 잡힐 돌이 많고. 그래서 끊는 수가 그렇게 좋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끊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이제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이 두 점을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끊습니다. 자, 끊으면은 백은 어딘가 단순히 네. 쳐야겠죠. 미련 없이 이걸 버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욕심 네. 부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나가서 결국은 더 키워주는 게 또 나가서 결국은 한없이 나가도 나중에 뿌리가 죽게 됩니다. 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미련 없이 버리는 게 좋습니다. 백도. 자. 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단수가 돼서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이쪽으로 막아서 이걸 사석이라고 그러는데요.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때로는. 네. 이렇게 버려서 두는 것이 좋은데, 흙은 끊으면 이 두 점을 잡아서 속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끊기는 자리는 반드시 이어야 되고, 아까처럼 연결을 네. 해야 되고, 또 들여다봤을 때 연결해야 되고, 끊기면은 곤란하다. 그 상반 관계죠. 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좋아합니다. 네. 네. 돌의 끊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네. 돌의 연결과 끊음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 실전에서 저희가 설명해드렸습니다만 끊기면은 정말 대책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끊기면은 속수무책이 되고 연결을 하게 되면 또 상대가 대책이 없이 됩니다. 그래서 끊음과 연결이라는 건 바둑에서는 하늘과 땅이 돼버립니다. 네. 그야말로 역지사지죠. 그걸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둑에서는 전투가 있는데요. 전투에서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돌의 끊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던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돌의 끊음과 연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두 문제를 더 풀어보고요. 네. 그 다음에 강한 돌, 약한 돌에 대해서 네. 공부해 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내려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리수인데, 무리수라는 건 네. 이제 욕심을 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리한 행마를 했다. 그래서 바둑용어는 일상생활하고도 많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만약에 안 받으면, 한 눈을 팔면 여기를 잇게 되면, 그 만약에 백이 있으면 흑석점이 죽게 됩니다. 네. 나중에 사원에서 배우지만 두 집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백집이 되어버립니다. 이것과 여기서 내려왔을 때 과감하게 상대가 무리를 했을 때 응징을 한다고 했죠. 응징을 해줘야죠. 네, 바로 그 수죠? 네. 자, 이제 실전 수익기인데요. 이렇게 두면은 흑은 어떻게 네, 둬야 그 될까요? 그 다음에도 이런 데를 안 잇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면 보세요. 여기를 잇고 보니까 이게 다 죽어서 백집이 났는데, 한 20집가량. 여기를 잡히게 되니까 흙이 죽고, 백집이 안 나고, 흙이 집이, 열대집 이상 나고, 이 넉점도 상당히 연약한 말이 되어 있죠. 그래서 끊는 돌이라는 거가 연결이라는 건, 이런 게 하늘과 땅이죠. 여기 이어져 있으면 바둑은 끝난 상태입니다. 백이 질 수가 없죠. 반대로 여기 끊어지면 또 흙이 질 수가 없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와 연결을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흑선인데 만약에 백이 여기 이어준다면 백이 선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사월에서도 배우겠지만 이걸 오궁도라고 그래요. 흑이 여기다 놓으면은 삽니다. 사월에서 배웁니다.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을 내고 살았어요. 그러나 안 두면 치중이라고 그래요. 치중. 치중을 하면 젖혀야 되는데 늘게 되면은 이게 두 집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까 하늘과 땅이 주객이 바뀌어서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뜻인데요. 자,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흙이 한 눈 팔지 말기를 딱 끊어 잡으면 이 점이 전부 집이 20집 이상 나고 귀는 항상 싸움이 안 됩니다. 그 싸움이 안 된다는 이유는 갖다 붙인다 해도 젖혀서 늘어야 되거든요. 조여버리면 이걸 이제 유가무가 불상에서 나중에 배웁니다. 이렇게 이으면 백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들어가는 따게 됩니다. 이건 전부 흙집이 나죠. 전부. 그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하나 끊어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네. 자, 돌의 끊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복습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심각성을 깨달았죠. 네. 네. 자, 그것과도 아주 연관이 많이 되죠. 네. 강한 돌과 약한 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게 가장 쉬울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끊음과 연결과 비슷한 네, 맥락이긴 합니다만 약간 용어가 다를 뿐인데요. 네. 이 장면이에요, 지금. 백이 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둬서 백이 넘겨주면 이건 백이 강한 돌이 됩니다. 백이 엄청나게 힘이 세고 흙은 이 모양이 보기보다 풍전등화예요. 왜냐 이렇게 되면 이게 못 살아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흙이 한번 예를 들어서 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빠져버리면요. 이 한 수의 가치라는 건 정말 저희들이 표현할 때 수십 집이다. 집으로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되는데 이 귀가 죽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석점도 못 살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늘면 흙이 엄청나게 강한 돌, 백은 다 폐석에 가깝고, 맨 사석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나중에 또 배우지만 공부한다면 복습이 필요하니까. 막아서 살자 그러면 젖히고, 막고, 또 젖힙니다. 막아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네, 오공도와 치중하면 복습입니다. 근데, 초심자들은 이걸 이어요. 한 점 아깝다고.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나중에 배웁니다만 결국 복습이 되겠습니다. 이거 늘어서. 옥집이라고 그럽니다. 옥집이죠. 그렇죠. 네. 옥집? 짤록집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짤록하게 됐던 집이 아니에요. 나중엔 결국 다 이게 죽게 됩니다. 그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강한 돌, 약한 돌에서 이런 데서 느는 거하고 넘는 거하고 차이는요. 그야말로 천양지차다. 뭐 무슨 말을 표현해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네. 저 자리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지금 저 모양이에요.